안녕하세요.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.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단식이 도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었죠? 3일간의 단식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리부팅하고 재생시킨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적 있죠. 그런데 이 단식에 대한 강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주시는데요. 그 중에서 한 분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K모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인데요. 단식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3일간의 단식 괜찮을까요? 계획으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인지 여쭤봅니다. 검색해봐도 제 경우에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.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사실 단식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 단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단식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죠. 일단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체중인 경우는 단식을 하면 안 되겠죠. 저체중인 분들요. 당뇨가 있는 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단식이 불가능한 사람이고요. 소모성 질환이 있는 분들, 뭐 빈혈이 있다든지 이렇게 몸이 뭔가 소모성 상태에 있는 분들은 단식으로 인해서 증상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단식을 할 수 있는 분이요. 단식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우선 1일 단식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처음부터 3일간 단식은 좀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하루 단식을 먼저 해보시고 해보실만 하다 싶으시면 차후에 점차 일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하루 단식이 된다면은 이틀 단식을 해보고 이틀 단식이 되면 또 3일 단식을 해보는 겁니다. 이렇게 늘려가면서 3일까지 단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단식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단식 전후로 음식 섭취량과 그 종류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. 중요한 게 단식 기간만큼 절식과 보식을 꼭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단식 들어가기 전에 절식 기간을 가지고 단식에 들어간 거고요. 그 단식이 끝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또 보식을 해준 이후에 정상 식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꼭 단식 전에 절식, 단식 후에는 보식을 해줘야만 몸과 위장에서 큰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요, 위장에 탈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식 전으로 채소나 지방질 많은 음식,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단식을 시작하기 전후에는 푹 끓인 미음이나 누룽밥 같은 죽 종류, 따뜻한 유동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일단 단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지 작심삼일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꼭 3일간의 단식은 면역 시스템을 재생시킨다는 내용, 자가 면역 질환과 단식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. 제 이전에 단식에 대한 강의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.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